이 종목은 대체 왜 7가지 종목들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차 관련주들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가 이 중국에 모두 50억 달러가 투입되는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년 후 가동을 목표로 말이죠. 친환경차, 공격적인 투자, 이거 다 좋은데 이게 이제 기대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좀 수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테슬라 뭐 이번 2분기만 해도 7분기 연속의 적자였던가요? 사상 최대 분기 적자를 또 한 번 기록했는데 그래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긴 합니다. 오늘도 상하프론테크, 후성, 에코프로까지 2에서 많게는 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한번 볼까요? 올 한 해 진짜 주가 많이 빠졌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죠. 게임블입니다. 올 초에 한 9만 5천원대 정도였던 것이 지난달에 한 4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진짜 많이 빠졌죠. 하반기에 신작 게임들 나오긴 하는데 이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주가 반등 나올 거다 확신하기 어렵다는 증권사들의 분석 아직까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나흘 연속의 상승세는 나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나쁘질 않고요. 추적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2%대 강세입니다. 제지주, 골판지 관련 업체들의 상승세도 오늘장에서 돋보입니다. 그 올 1월에 중국 정부가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많이 수입해 가는 이 VIP 고객이 사라졌다 보니까 국내 폐지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요. 이 폐지를 주 원료로 하는 골판지 업체들 그래도 남몰래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실적 자연스럽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신대양 제지, 페이퍼 코리아, 대림 제지 좀 쉬어가는 움직임 뭐 최근 보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판매가 부진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5월, 6월 판매량은 그래도 좀 괜찮나 싶었는데요. 7월 이번에 나온 글로벌 판매량 보니까 많이 안 좋았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주가 하락세에 나타나는 것인지 우려스러운데 잠시 후에 전략 챙길게요. 1% 후반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편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 수급이 좀 괜찮아지는 가운데서 조금씩 올라가려는 힘은 보이고 있습니다. 6월, 7월 두 달간 흐름 참 안 좋았었는데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것일까요? 수급 조금 괜찮더라고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흐름 돋보이는 종목들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부터 튀어오르는 종목이 에스모였는데요. 15%대의 상승까지 지금 상승폭 굉장히 많이 키워놓은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뭐 삼성전자 뭐 관련해서 삼성전자 뭐 AI 스피커 뭐 음성인식 뭐 이런 거 뉴스 나올 때마다 부각됐던 종목이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떠나서 주요 기업들과 AI 전장 사업에 관련한 논의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또 부각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경기 그 방어주로서 통신주들 부각되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5G 관련한 기대감 이거 다시 한 번 또 부각되면서 오르는 것인지 SK텔레콤, LG유플러스 흐름 괜찮습니다. KT까지요. 통신주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은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뭐 올라오는 종목들 몇몇은 있어요. 통신주들 네.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왜 오른다고 보세요? 이게 좀 살 종목들이 없어서 이런 종목들이 오르나? 뭐 이런 시각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통신주들이 일부 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 방어에 대한 성향이 뛰면서 뭐 1%에서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내일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이 통신주들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통신주들이 이 성장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를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실적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통신비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비 원가에 대해서 공개를 해라라는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뭐 긍정적인 뭐 이슈일 수 있겠으나 뭐 주주 입장에서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좀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5G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가야 될 텐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한 내년 상반기 뭐 한 4월달, 5월달쯤부터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그런 점수는 크게 주기는 어렵겠어요. 그런데 네. 이제 5G 뭐 관련주, 장비주 뭐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시각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통신 3사와 뭐 장비주 둘 놓고 본다면요. 여기는 좀 매력이 있어요. 이 통신 관련 그 5G 관련 부품주들도 제가 네. 시장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된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이제 기지국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관련주들이 이미 선 반영돼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테마성 성격을 좀 많이 띄기 때문에 좀 네. 공략을 네. 하기는 어렵고 그나마 둘 중에서 고른다면 통신주 중에서 네. LG유플러스가 이번에 이 유선 사업부에서는 IPTV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 주가 유동성이 다른 통신 두 개의 회사보다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높다 보니까 LG유플러스 정도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신주 전반적으로 의견을 좀 주십사 한다면 글쎄요 드리도록 글쎄요 하겠습니다. 정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LG유플러스 정도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모 한번 볼게요. 네네. 많이 올라가요? 오늘 시장 뭐 이렇게 눌리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출장, 이것이 S모의 주가를 끌어올렸을까요? 앞으로 연속성은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거론이 됐지만 오늘 좀 주목이 됐던 것이 이 자회사 네. NDM이라고 있습니다. 이 NDM이 미국의 우모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부품 중에서 네. 또 이제 AI 관련된 플랫폼을 오늘 이제 베타 서비스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면서 이 AI 플랫폼이 상용화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 이 재료로만 가지고 오늘 16% 정도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업종 순환매에 의해서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 때가 돼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연속성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있냐면은 이 과거에 S모가 기대감이 좀 5월 달에서 6월 달에 상당히 급등했던 이력들이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차후에 뭐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차후에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AI 관련된 기업들을 M&A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S모는 해당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루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있었고 또 이 S모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는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지금 7,500원대에서 이런 루머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이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5월 중순부터 해서 6월까지였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을 때 주가가 빠졌지만 상당히 거래량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 이 삼성전자는 이슈가 없더라도 이 S모의 미래 성장성만 봤을 때 7,500원이라는 주가는 상당히 싸구나라는 인식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네.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좋아요 가도 되는 거죠? 네, 좋아요. 혹시 전고점 수준까지라도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보여주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오늘 16% 정도 상승을 해준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 순환매에 의해서 네. 내일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 달에서 또는 길게 봤을 때 세 달 정도 봤을 때는 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전고점까지도 내년쯤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S모 예 오늘 시장에서 참 강한 종목 가운데 하나 점검을 해봤고요. 아 이번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열어볼까요? 뉴스는 뭐 있었어요? 한 1,790억 원대 규모의 산업환경공사 계약을 뭐 삼성전자와 뭐 맺었다 뭐 이런 것이 뭐 잡히기는 합니다만 이 영향으로 뭐 주가가 올라가겠나 뭐 싶기는 하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요즘 좀 들어오나? 관심들 가지나? 이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오늘 그 수주에 대한 공급 계약 맺은 공시가 사실 이 주가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뭐 큰 모멘텀은 아닙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국내 수주량이 한 비중이 한 20% 정도가 안 되고 나머지 80%는 해외
뭐 산유국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오는 매출의 한 20% 정도는 뭐 삼성전자가 평택에 뭐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국내 수주보다는 이 산유국 쪽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뭐 이런 유가에 관련된 국제 유가에 관련된 좀 트러블은 많이 생기면서 국제 유가도 일부 조정을 받았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정유 시설을 계속 수주를 잘 따내고 있기 때문에 6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닝 시즌으로 돌입을 하면서 실적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견 뭐 좋게 봐도 되겠는데요. 좋아요 의견 드릴까요? 네, 좋아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또 좀 챙겨주신다면요. 한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대략이라도요?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5월 달에서 6월 달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 한 20% 정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이 블록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가 발생이 됐지만 이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현재 이 주가 수준 뭐 15,000원대는 강하게 지지를 해줬던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전고점 20,250원 그 이상까지도 25,000원까지도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들여다봤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거 자동차는 뭐 어떻게 할까요? 친환경차 말고 기존 업체들이요, 현대차,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판매량을 살펴봤더니 그냥 별로였어요. 뭐 그래도 한 뭐 6월쯤에는 그때 판매량 나왔을 때 생각보다 잘했는데라는 평가를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이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의견들이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차 6월 달쯤에는 이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좀 호조세를 띄우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조금 가시화가 되면서 뭐 긍정적인 매수세라고 생각할 만큼의 뭐 소량 좀 유입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 난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G2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그 완성차 업체들에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중국 쪽에서의 수출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고 지금 통계상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마켓 셰어가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금 친환경차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 개발에 상당히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내연 자동차를 아예 생산을 안 하겠다라는 목표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아직 좀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본다면은 현대차와 우리나라 반도체 최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최강자 뭐 LG 이렇게 같이 합작을 해서 친환경차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충분히 아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뭐 시나리오를 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네, 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현대차는 이제 현대 모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아직까지는 굽혀지지 않고 있는 없죠. 상황에서 네. 새로운 모멘텀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 나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실적과 주가가 받쳐진 상태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방어하는 수준밖에 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현대차 또는 이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얘기를 듣기가 참 어려운 이 자동차 업체들인 것 같아요. 뭐 쭉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생각하시기에 이 종목만큼은 내 입장에서도 괜찮겠는데 혹은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좀 눈여겨볼 만하겠는데 하는 탑픽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중에서 좀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S모를 또 탑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S모 내일 장에서도 한번 눈여겨보고요. 자, 3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하러 함께 가시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되살아나는 무역전쟁 불씨에 양지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락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62% 하락세를 보이면서 2269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간신히 780선 지키기에 나서면서 하지만 1.16%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퍼렇게 질려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가 메이저 수급에 동반 매도를 맞아가면서 3% 넘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한 기관의 매도를 맞아가며 대형 IT주도 나란히 2%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했던 제약바이오주가 하루 만에 표정을 바꾸면서 파랗게 또 물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CJ E&M이 1.58% 조정을 받고 있고요. 메디톡스, 나노스, 셀트륜 헬스케어 파란불 켜져 있지만 신라젠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마감 근처에 와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0.51% 상승하면서 58,600원에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였습니다. 상태인 줄 알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이에 지수는 1.54%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는 2271선에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도 1%나 하락폭을 키우면서 781선에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출됐습니다. 외국인 675억 원, 기관 3446억 원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됐고요. 지수가 이러니까 힘을 쓰지 못했겠죠. 다만 개인이 나홀로 사자를 외치면서 3,600원 넘는 매수를 유입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은 사자를 외쳤습니다. 1,493억 원의 순매수 우위. 하지만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연출되면서 외국인은 1,151억 원, 기관 402억 원 매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업종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선방하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목재 섹터, 통신업, 비금속 광물 제품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특히나 통신주는 5G 랠리와 함께 극심한 조정장에서 피난처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하는 업종이 극소수였지만 종이목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했고요. 디지털 컨텐츠, 그중에서도 종목으로는 위메이드, W게임즈, 게임빌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비금속도 0.53% 견조한 수준으로 오늘 장을 마쳤네요.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